자, 이번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90탄이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도 뭐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급락했죠. 자,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면은요,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도 뭐 안전하고 좋습니다. 자, 잠재자산이 15,000원이에요. 15,000원. 자, 15,000원인데 이번 분기에 좀 단기 손실이 좀 왔습니다. 단기 손실이 좀 와가지고 단기 손실 폭이 조금 좀 크네요. 조금 좀 크네요. 그래서 회사의 업력으로 보면 그래도 뭐 단기 손실이 온 것만큼 주가가 충분하게 조정을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업력으로 봤을 때 크게 무리수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자, 현재가가 잠재자산에 비해서 지금 얼마입니까? 제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15,000원이라고 그랬나? 헷갈리네. 제가 지금 종목 계산해 놓은 것을 지금 지워가지고요. 아무튼 뭐 15,000원인가 16,000원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잠재자산이 지금 조금은 좀 줄어들었어요.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회사의 업력상 업력을 이렇게 지켜온 결과로 봤을 때 그만큼 충분하게 조정을 그 이하로 받았다. 자, 15,000원 잡고요. 15,000원 잡고 이전 저점이 얼마인가? 약 3,000원이거든요. 3,000원. 자, 3,000원인데, 자, 3,000원에 주가가 15,000원에 3,000원이면은 지금 5토막이 난 거죠. 자, 5토막인데 지금 현재가가 얼마인가? 자, 5,500원, 약80% 정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들어가셔야 돼요. 당장 대공황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구간에 들어가서 조정이 오면 매수 들어가고 뭐 올라오면 파셔도 됩니다. 자, 팔아도 되는데 이 종목이 당장 요 구간, 요 7,500원, 8,000원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할 것이다. 왜 그런가? 이 종목은요, 이미 작전 세력들이 작전이 들어갔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차트를 딱 보면 제가 알거든요. 작전이 들어갔다라고 지금 판단이 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손실이 이번 분기에 한번 왔다라고 해도 뭐한번이 1분기 뭐 2분기 뭐 이런 식으로 한 분기는 단기 손실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고 그동안에 회사의 업력으로 봤을 때이 종목은 굉장히 저평가인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대박 시리즈 190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특정 금액을 절대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이번에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으니까 이 종목이 5토막이 난 거죠. 정상적인 구간이면 이렇게 주가가 빠질 종목이 아니올시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제 대공황을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대공황이 오면 이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3,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자, 3,000원에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무조건 1,500원 이하로 주가가 빠지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 1,400포인트였을 때 종합주가가 3,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대공황이 오게 되면 무조건 여기서 반토막 이하로 더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이 1,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어도 최하 1,500%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을. 저 또한 저는 이 종목이 저도 포트폴리오에 지금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녹음을 하는 이유가 저를 만나시는 모든 사람들한테도 대박이 터지는 그런 종목을 공개를 하듯이 저 또한 지금 이렇게 190탄째 종목을 선정을 하는 것은요, 지금도 제가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제 먹고 빠지고 하다가 대공황이 오면 이전 먹은 무조건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1,500원 이하로 빠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뭐 거의 아홉 토막, 열 토막 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이래서 대공황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호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삼성전자에 올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삼성전자 제가 여러분들 10%못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주가 계속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이런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셔야지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돈 먹을 게 아니에요. 잠재자산 대비 몇 토막이 난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돈이 되는 거지. 자, 삼성전자의 잠재자산이 얼만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삼성전자에서 여러분들이 50%를 먹으려고 그러면은요. 자, 삼성전자가 2만 원, 뭐 2만 원 이하로 떨어져야지 50%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종목이 그렇게 안 빠지잖아. 왜? 시총 1위이기 때문에. 먹어봐야 뭐 그것밖에 못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은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엄청난 호재에 그러니까 이번에 1,400포인트 떨어졌을 때이 엄청난 호재를 여러분들이 그냥 허공으로 날리는 겁니다.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거에 속아가지고. 자, 이 종목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대박이 터진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시고요. 유의하시고.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여러분들한테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요것을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네요. 자, 요거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네이버를 보시, 이, 저 유튜브를 보시면은요, 카페를 어떻게 찾아오느냐 물어보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어요. 이 더보기를 보시면 국민기업 관성, 이 밑에는 다 유료 카페입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지금 유료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했는데. 원래 정상적으로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종목은 무조건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1,000%짜리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 후원 계좌를 이용하십시오. 이 후원 계좌를 이용을 하시면은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카페가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고자 설립이 된 그런 법인체 기업입니다. 자, 이 법인체 기업, 이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이거를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6%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법인 기업입니다. 매달 10%, 6% 지금,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주로 참여하실 분은 관심 있게 이 포스트를 한번 지켜보시고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익 사업을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1,000%면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인데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연설문을 보고 자, 경제 대공황 국가 부도의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어려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제가 국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뭐 수익 사업을 하는 사람이 당연하게 뭐 어려운 시기든 어떻게 됐든 뭐 내가 알바 아니죠. 닦아놓고 얘기하면. 그런데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군다나 IMF가 오고 대공황이 올 때에
이 어려운 시기를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을 듣고 제가 그냥 그날 결정을 내렸습니다.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절에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그걸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하는 게 올바른 지식인으로서 해야 될 도리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돈벌이는 뭐 평상시에도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를 이용을 해서는 돈벌이를 하지 말자라고 계획을 잡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멤버십 후원금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차 말씀드렸듯이 바로 제가 대공황이 왔다, 첫 번째 신호탄이 왔다라고 말씀드린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 포스트 내용을 보시면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2월 26일입니다. 자, 이날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자,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다라고 해도 후폭풍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제 이 포스트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안내를 잘 지켜보시고요.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구탄입니다. 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릴 종목은 대림 BNC코입니다. 대림 BNC코.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2000% 가까이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하고 뭐한1000% 넘게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1600원에 매수를 하면 대박이 나는 건데요. 자, 그 분석 시황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전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추천하고 있는 종목이라든가 아니면은 매수해서 고점에 물리신 종목이 있다거나 아니면 앞으로라도 매수할 종목에 잠재 자산을 보고 대박 준지 쪽박 준지 궁금하시겠다.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저를 찾아오셔서 매수 종목에 잠재 자산을 질의를 하시면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요. 저희 카페에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보시면 저희 카페에서 분산되어 가지고 새로 카페를 막 개설했는데 상장되어 있는 전체 종목의 잠재 자산하고 꼭지 목표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종목의 미래를 제가 정확하게 해석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나중에 필요하시면 꼭 와서 보시고요. 자, 이런 대박 바닥 분석주가 저희 카페에 지금 왼쪽에 2017년도 대박 바닥 분석주 해서 1000% 바닥에서 100%에서 10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대 추천주가 지금 저희 카페에 100개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셔서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대림 BNC코어 하면 여기가 지금 바닥 분석가 제가 추천드렸던 1600원입니다.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 제가 왜 1600원에 추천드리면서 이 종목은 무조건 바닥에서 매수를 하면 기본이 1000%다. 자, 그 기본이 1000%인 이유가 있다. 왜? 잠재자산을 보고 그 다음에 동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보면 최하 1000%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자, 이 종목이 이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이 종목이 날아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시황 분석을 해드렸는가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맨 뒤에
평생가족회원 94호 종목명이 있고요. 이때 한번 추천드렸고 여기 2014년도에 2014년도 11월 12일이면 차트를 보여드리면 2004년 2014년도죠. 2014년도 11월 요때입니다. 요때입니다. 요때 야, 이 종목 이제 바닥에서 약 100% 정도 오르고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하면서 아주 강한 시세를 내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때 다시 2차 추가 분석 의견을 별도로 드립니다. 그때가 바로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입니다. 요거네요. 요거 개별 구매 종목 77호 여기에 보면 분석 시황 댓글이 25개 나오는데 그 이전에 1600원에 제가 이 종목을 매수 의견을 드렸던 게 2013년도 2월 20일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은 무조건 바닥 찍고 턴 어라운드 하면 몇 년만 기다리면 기본이 아무리 못 먹어도 1000%는 먹는다. 이렇게 매수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바닥권 2013년도 10월 31일 날 바닥을 회복하고 강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 아까 제 차트 보셨죠? 강한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 매수 진입 들어가시라. 해서 이때 요때가 바로 요기입니다. 요거. 자, 요거. 그리고 난 다음에 대량 거래를 터뜨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방 쭉 빼면서 다시 약 1700원까지 하방 압박 주고 직전 정고점 여기 돌파 시도를 하는 요 구간을 돌파를 하자마자 지금 하방 압박이 오자 한번 조정이 올 때 요 구간의 매수 포인트다 해서 제가 아까 제 개별 구매 종목으로 추천을 드려서 이게 그냥 몇 달 만에 약 1000%를 넘어가지고 2000%까지 대시세를 쳤던 이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이 매물압박이 굉장히 강한 구간입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이게 2000%까지 올랐다가 지금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작전 세력들이 지금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있는데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매수 들어가시면 기술적 반등 구간에 몇 푼 먹다가 재수 없으면은 이 종목에 폐가 방신을 하고 피를 토하는 수가 있다. 제가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녹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우연찮게 보시거나 현재 고점에 이 동종목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이 종목을 누가 매수 들어가라 이러고 돈 받고 추천을 하거나 옆에서 부추기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피를 토하는 수가 있다. 조심하십시오. 이런 대박 바닥 분석주가 저희 카페에는 아직까지도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자, 왼쪽에 목표가 해서 2017년도 자, 100%에서 400%, 300%, 200%, 그 다음에 500% 예측할 수 있는 제가 추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에 바닥주가 100개가 있습니다. 자, 100개 추천한 종목 중에 현재는 95% 오르는 종목이 있고 이 종목은 500%를 예측하고 있는데 현재 95% 수익 중이고요. 이 종목은 300% 예측하고 있는데 이거 벌써 80% 올라가고 있고 이 종목 200%인데 벌써 90% 목표 수익 절반 이상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추천 안 드립니다. 왜? 지금 바닥에서 80% 90%씩 올랐는데 뭐하러 삽니까?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아직 시세를 크게 안 준 종목 이런 바닥주를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그냥 제 분석대로 세월에 투자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